트바로티 김호중의 생애 첫 팬미팅 무비 그대 고맙소가 9월 29일 개봉을 앞둔 가운데 공연 요소가 포함된 영화를 감상하기에 최고의 선택으로 꼽히는 스크린 X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스크린 X는 2012년 CJCGV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다면 상영 특별관으로 기존의 정면 스크린과 더불어 좌우 벽면으로 270도까지 확장된 3면을 스크린으로 활용합니다. 이 때문에 관객이 마치 무대에 둘러싸인 듯한 현장감을 느끼게 돼 보는 영화가 아닌 체감하는 영화로서 뜨거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특히 볼거리 요소가 많거나 웅장한 사운드가 중요한 영화의 경우 스크린X의 효과는 더욱 배가 됩니다.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는 지난 8월 개최된 김호중의 팬미팅 우리가 처음으로의 현장을 스크린X로 담아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스크린X를 염두에 두고 촬영해 팬미팅 현장에서 미처 잡지 못했던 장면까지 놓치지 않고 모두 담아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직 CGV 팬미팅 무비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미공개 무대 두 곡 You Raise Me Up 만개와 스크린X에서만 선보이는 팬들의 응원 영상 연출은 현장에 있었던 관객이라 해도 색다른 감동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캡틴 마블,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 BTS 공연 실황 영화인 러브 유얼셀프 인 서울 등 많은 영화들이 스크린X로 개봉됐습니다. 그중 2018년 퀸 신드롬을 일으킨 보헤미안 랩소디는 국내외에서 100만여 명의 스크린X 관객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보헤미안 랩소디 못지않은 감동을 선사할 그대 고맙소는 지난 8월 열린 팬미팅의 3일 전회차 중 베스트 무대를 엄선해 영화에 담은 작품입니다. 팬미팅 무비에서만 선보이는 미공개 무대 외에도 스크린X에서만 볼 수 있는 팬들의 응원 영상, 스크린X 3면 제작을 위한 8K 고화질 등 그대 고맙소를 스크린X로 봐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로 충분합니다. 벌써부터 예매 전쟁을 예고하고 있는 그대 고맙소 김호중 생애 첫 팬미팅 무비는 29일부터 전국 스크린X 상영관과 2D 일반 상영관에서 상영됩니다. 반응이 센 뉴스.